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면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 과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 도정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교통 접근성 제고, 첨단 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의 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한 기초 지방 정부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 교부세를 깎아버리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바랬고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검사 독재의 칼날에 훼손됐고 민생과 경제는 언제 제2의 IMF가 터질지 모를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평화는 훼손됐고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됐습니다.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이 최악의 자충수였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개묘 국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의 상처를 짓밟고 일본의 간도 쓸개도 다 내주었지만 일본이 내놓은 것은 대통령 부부의 초대장 한 장입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전범 기업의 배상도 수출 규제 조치의 해결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까지 백기투항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에서는 일본의 완승,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 여당 인사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친일파 커밍아웃 퍼레이드에 나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호구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에 반응해야 합니다. 즉시 굴욕적 배상안을 철회하고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경기도청이 아니라 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주 압수수색을 하는 건물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이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세계에 내놔도 결코 갱신될 수 없을 최대 신기록일 것입니다.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 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면서 자해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주변 한 어떤 여성은 8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괴롭히고 주변을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부를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끝나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오랜 친구는 정치 후원금 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내가 왜 가느냐 했더니 그러면 강제로 소환을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심하게 지적을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불러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겠지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일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에 주변에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